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짝꿍 가위바위보 술래잡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활동은 둘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한 후에 이긴 사람은 바로 도망가고 진 사람은 신체활동 과제를 한 후에 쫓아가는 술래잡기입니다. 이 술래잡기의 좋은 점은 첫 번째로 교사가 진행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알아서 하고 두 번째로 계속해도 끝나지 않는 무한 술래잡기인 것입니다.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체육 수업 시작할 때 준비 운동으로 하면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시키고 교구 준비를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위바위보 술래잡기가 익숙해지면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를 도입하여 짝꿍 가위바위보 술래잡기를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제가 기존 가위바위보 술래잡기를 변형하여 새롭게 만든 활동입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경기장은 체육관이나 운동장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다음은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사람은 도망자가 되어 바로 도망가고 진 사람은 술래가 되어 신체활동 과제로 점핑잭을 3번 합니다. 진 사람은 점핑잭 3번이 끝나면 도망자를 잡으러 갑니다. 도망자가 술래에게 잡히면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며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파트너는 바뀌지 않으며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까지 술래잡기를 하면 준비 운동이 충분히 됩니다. 다음은 지도팀인 유의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뛰게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걷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활동에 익숙해지면 뛰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변형입니다.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를 도입하여 가위바위보 술래잡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활동량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활동 과제를 스쿼트나 버피 같은 것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트너를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활동 영상 보겠습니다. 컴퓨터 세 번! 도착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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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세 개 터보 빨리. 됐어, 네, 기백반 체육교실 오늘은 짝꿍 가위바위보 술래잡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학년 체육시간이나 준비운동할 때 가볍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